그 실체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때는 1998년 6월 베이징의 한 최고급 사하부원 별장인데, 중국에서 사하부원 별장을 소유하려면 돈도 많아야 하거니와 그만큼 뒷배경도 받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 최고층 간부들 전용 별장에서 살고 있는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었던 따즈였었다고 합니다. 따즈의 부친은 중국 항공연구 방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인재였었기에 이 정부에서 이 따즈를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따즈 곁에 요즘 따라 이놈이 맨날 찰싹 달라붙어서 함께 놀았다고 하는데, 형님에 혹시 심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어디 가서 놉시다 좀. 이까 어두컴컴한 고궁 같은 데서 맨날 있어서 뭐합니까? 이거 너무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데요? 그럼 이놈은 과연 누구였기에 그 따즈와 이렇게도 막 놀 수 있었을까요? 네, 요번 이야기 주인공이 이놈은 이름이 뚜정인데 이 강호에서는 쇼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쇼란 이 작다는 뜻인데, 왜냐면 이놈이 나이도 어리고 이 덩치도 엄청 작았거든요. 뚜정은 1970년생으로서 그 당시에는 26살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진은 썩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찍힌 사진이고요. 우리 쇼정이 심심했구만. 그래 뭘 어떻게 놀고 싶니? 따즈는 이미 40대 후반이 나그네였었으니까 이 쇼청은 매우 귀여워하면서 이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놀긴 놀아야겠는데 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따즈의 핸드폰이 삘릴리 삘릴리 하고 울리는 거였다는데, 여보세요 즈거, 냈다 내 하지대니 왕룡장이. 저번에 따즈가 입김 하나로 그 왕룡장을 도와준 이야기 기억나시죠? 도움을 받은 것도 좋지만 그 따즈의 신분을 제대로 안 왕룡장은 버기 같다고 하는데, 따즈처럼 최고층 간부 이세와 잘 지내두면 그 누가 자신한테 막대할 수 있겠냐고요. 왕룡장처럼 대기업을 하는 놈들은 무조건 계속해 이 위쪽 라인을 뚫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바람도 쐴 겸 여기 하얼빈으로 한 와주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안배하나 기회 한 주십시오. 왕룡장이 이제 몇 번이나 전화해서 안부를 묻으며 이 함 오라고 했었지만 이 따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두청이 얘기도 있고 하니 이 따즈는 그럼 어떻게 함 가서 신세 좀 져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즈거. 이럽시다, 출발 시간을 정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 개인용 비행기를 그 베이징으로 보내서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왕룡장이 글쎄 그 하얼빈에 자신이 전용기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만큼만 부자가 적겠지만 그 98년도에는 더더욱 없었겠죠. 이어 출발할 때 뚜정이 놈이 초호화 전용기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형님 이놈 이거 대체 뭐하는 놈이랍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놈이 다 있다죠? 그러자 따즈가 빙그레 우는데, 그러게 말이다, 저 왕룡장이란 놈이 재산은 아마 전국에서도 이 10등 안에 들 놈이여. 개인용 비행기는 그야말로 편안해 썼으며 그러한데 앉아서 움직이자 이 시간도 빨리 갔다는데, 이어 하얼빈에 도착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 빵빵빵 빵빵빵 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쿵쿵쿵 쿵쿵쿵 하고 부까지 두드리는 소리도 났었는데, 이는 그들을 반기는 환영의식이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 이쁜 아가씨 10명이 화환을 들고 달려와서는 그 따즈 일행들이 목에다가 걸어주었다고 하는데, 네 누가 봤으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줄로 알겠는데, 또한 수십 명이 나그네들이 줄을 쫙 서서 입 짱짱짱짱 하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데, 그 제일 앞에는 한 나치 익은 나그네가 서 있었다고 하는데, 요 150도 안 되는 짤막한 키에 동글동글한 몸매 바로 왕룡장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따즈도 이 웃음집이 아주 흥얼흥얼했다는데, 오 내 아우 왕룡장이 애썼다. 응? 이 형아 맨즈를 아주 확실하게 세워주는구나 야. 아 예 형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요? 왕룡장이 앞에서 헤헤 거리는데 이 곁에서 쇼청이 자 이놈아 이거 예, 괜찮네 이거 아주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아라고. 그러자 왕룡장이 그 쇼청을 힐끔 보는데, 이거 뭐 이제 20살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놈이 막말하는 거지 하고요. 쇼청이 비록 26살이지만 이 얼굴이 동안이라서 20살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뭐 따즈나 왕룡장처럼 이 최고급이 명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편한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있네요.
이거 뭐 딱 봐도 그냥 동네 피레미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따지 곁에 서 있는데 함부로는 못해야겠쥬. 자 쇼청아 인사해라. 여기는 왕룡장이라고 하얼빈은 물론이고 이 전체 흥룡강성에서 제일 대제버디야.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 왕룡장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러자 쇼청은 안녕하십니까 왕룡장 형님. 이 아우 두청인데 그냥 쇼청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나마 인사성은 받은 놈이군. 왕룡장이 대충 머리를 끄덕여주고는 그 따지 곁에 또 찰싹 붙어서 모셨다고 하는데 이 쯔거야말로 진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공산당 이세가 아니겠습니까? 쯔거 갑시다. 저희 별장으로 가셔서 이 한자 거하게 하시죠. 이 왕룡장이 별장으로 갔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야말로 으리으리 했었고 거의 뭐 황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듯 했다는데 워낙에 돈자랑이 환상을 하는 왕룡장인데 그이 별장이니 어려나겠냐고요. 거기에다 어여쁘게 생긴 여자 봉무원들이 지파오를 딱 입고 이 술을 따라주고 있지만 이 쇼청은 왠지 따분해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데는 그 따즈나 왕룡장처럼 늙은이들이 좋아하는 데고 쇼청은 아직 팔팔한 젊은이잖아요. 음악이 쾅쾅쾅쾅 하고 울리고 이 서로 막 부킹을 하는 나이트를 더 좋아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우리 여기서 대충 마시고 빨리 물이 좋은 나이트나 갑시다. 설마 여기 따분한 구석에서 온 밤을 마실 거 아니시죠? 그러자 왕룡장이 난처해 하는데 쯔거 사실 저는 쯔거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데를 피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별장 안에 노래방 같은 데에서 이 최고급이 이쁜이들을 쫙 대기시켰거든요. 그러자 따즈는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왕룡장아 왕룡장 역시 너는 이 생각이 깊은 놈이구나. 근데 이번에는 내 이 쇼청 아우 때문에 온 것이니 얘가 주인공이다. 그냥 이놈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왕룡장은 따즈와 쇼청을 데리고 흥장 나이트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흥장 나이트는 따오리에 위치한 나이트인데 그 당시에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이 많이 찾아왔던 나이트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게의 사장 백이 빵빵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 그냥 화끈했다는데 이 나이트는 서양식으로 개방하여 만든 건데 이 안에는 글쎄 머리가 노랗고 눈동자가 새파랗고 요 피부가 새하얀 백마들이 이 그냥 막 날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백마란 러시아 아가씨들을 말하는데 그녀들이 다리들이 얼마나 긴지 그냥 뭐 쇼청이 키만큼 했다는데 엄마야. 쇼청은 비록 태어나기 동북에서 태어났지만 이 자라기를 하이난성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이난성이란 중국 제일 남쪽에 위치한 한계성인데 그쪽에서 언제 이 러시아 백마를 구경이나 해봤었겠냐고요. 와 하얼빈 좋다야. 어? 이 러시아 백마들 아주 최고네 그래. 내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겠네. 그 쇼청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구경하는 꼬라지를 보자 왕룡장이 피식 웃는데 쇼청 아우야 오늘 밤 어떻게 저것들 한 타보겠니? 근데 너 그 덩치가 저 백마들 대퇴만 해갖고 뭐 올라탈 수만 있겠냐? 그러자 쇼청 하 가슴을 쾅쾅쾅 치며 욱하는데 장난합니까? 에? 두 마리라도 문제없습니다. 아님 단체 철석철석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그럴까? 왕룡장을 잘 알고 있었는데 따즈가 이 쇼청을 그렇게도 잘 챙기는데 만약 이놈한테 잘해주게 되면 그 따즈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어 야들아 여기 와봐라. 왕룡장이 짤막한 몸뚱아리를 일컬어 세우면서 이 앞에 등불을 막 휘저어대는데 이는 나이트에서 웨이터를 부르는 방법이잖아. 어서오세요 손님. 어떻게 모실까요? 왕룡장이 자신이 운전기사한테 손짓하자 이 한 커다란 가방을 건네주는데 이 담배를 입에다 꽈물고 그 가방 안에서 이 돈 묶음을 툭툭툭 꺼내놓는데 말입니다. 근데 글쎄 이 멈출 줄은 몰랐었고 열 묶음이나 꺼내서 그 테이블 앞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여기 8마일 위에 넣지 술을 올리고 나머지 2마일 위에는 너 거 해라. 손님 제 거로 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웨이터가 휘둥그레 해졌다는데 여러분 이는 98년도입니다. 하얼빈의 집 한 채에 5만 위엔 하던 때였었는데 그냥 웨이터한테 팁으로 2만 위엔을 맺혀보세요. 이 눈가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자 이 곁에 있던 두우청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야 대체 뭐냐? 저거 다 진짜 돈 맞냐? 이 웨이터는요 뭐 좋다기보다도 막 두려워졌다고 하는데 어르신 저한 것도 없는데 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왕룡짱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제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받아두어라 이놈아. 너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내 1년에 아무리 못 벌어도 몇십억 위엔씩 버는 몸인데 이까짓 거야 껌이지. 어이 기사야, 너 내려가서 이 돈가방 한 대여섯 개를 더 챙겨라. 요까짓 것 같고 이거 되겠냐? 그러자 곁에서 뚜정이 이 따지를 쿡쿡 찌르면서 묻는데, 아니 형님 저놈 저거 실화냐고요? 그러자 따지는 이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이어 술이 다 오르자 마침 왕룡짱이 운전기사가 또 가방을 두 개를 끌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어르신 이 구도가 더러워졌네요. 며칠간 요 빡빡 닦아드리겠습니다. 웨이터 놈이 그새 무릎을 꿇고 그 왕룡짱이 구두를 닦아주면서 아주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룡짱이, 야야 너 그거 할 줄 아는 건 맞긴 맞니? 그거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야 이놈아. 똑똑하게 해라. 자 옅다. 왕룡짱이 또 마이 위에 묶음을 그 웨이터한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중위에 소문을 듣고 모여든 다른 테이블의 웨이터들도 이 다들 침을 꿀꺽 삼키면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왕룡짱이, 야야야 너희들도 오라. 와서 이 다들 한 묶음씩 먹어라. 그 왕룡짱이 그새 이 곁에 테이블의 공무원들한테도 돈 한 묶음씩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릴까요? 네, 저는 술 한 잔 따라 올리겠습니다. 거의 대여섯 명이 웨이터들이 모여들어서 그 왕룡짱한테 아부하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왕룡짱이 그 잘난 체 하는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짱즈 형님 어떻습니까? 에?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따즈는 이렇게 막 나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곁에 놈이 눈동자가 바짝바짝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왕룡짱 형님 그거 기가 막힙니다. 자자 우리 마이 친합시다 형님. 네 그건 바로 샤오청이었었는데 샤오청이 술을 권하자, 아 맞다 이 왕룡짱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 온 밤을 나대느라고 이 아오이 부탁을 잊었네 그래? 아그들아 가서 그 너희네 매니저를 불러라. 그러자 예예 예, 어르신. 이 웨이터들은 서로 더 잘 보이겠다고 막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 아니 술을 8만 위에는 시켰는데 웨이터 팁으로 거의 10만 위에는 썼어? 그 미친놈 아이가 어느 놈인데? 나이트 매니저도 막 달려와 보더니 헤헤헤헤 거리는데, 어르신 제가 바로 이거 매니저입니다. 아무런 분부라도 다 됩니다. 시켜만 주세요. 이 매니저란 놈도 뭔가 떨어지겠는가 하고 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 이제 너희들은 싹 다 꺼져라. 내 너희네 매니저와 할 얘기가 있느라. 그러자 예예 잘 꺼져드리겠습니다. 왕룡짱이 테이블에서 거의 10명의 웨이터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고 하는데, 이어 왕룡짱이 얘기하는데, 저 무대 위에 백마들이 있지. 여기 내 아우가 먹고 싶어 하니까 한 대여섯 명 끌고 와라. 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말이다. 그러자 하필이면 백마들이요? 매니저의 얼굴색이 갑자기 난처해지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사실 저 러시아 여자들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또한 몸판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춤만 춰주고 공연비를 받는 거죠. 하지만 뭐? 안 된다고? 하차 이게는 안 되는 게 어딨니?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바로 내 이 왕룡짱이다. 이놈이 또 가방 하나를 열더니 돈 열 묶음을 꺼내서 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성씨가 환가인 매니저는 더더욱 난처해하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이만한 돈이면 우리 가게 에이스 아가씨들 20명을 불러서 앉혀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왕룡짱이 피식 웃는데, 아그야 이게 왜 저 백마들이 팁이라고 생각하니? 에? 이 빈곤이 너희 두 뇌를 내리누르고 있는 거야. 백마들 팁은 내 또 따로 챙겨주고 이거 너희 팁이다. 예? 그러자 매니저는 그만 이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 집 두 채가 눈앞에 챙겨진다고 상상이나 해보세요. 저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니 저희 사장님을 불러올게요. 매니저는 이만큼 한 거액 앞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입이 안 떨어져서 이 벌벌벌벌 기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룡짱, 야 참 그 쫄긴 샤오청아 걱정 붙들어 매라. 오늘 너희 백마떡은 이 형이 무조건 치게 해준다. 까짓거 이 가게를 확 그냥 통째로 사들여버려? 왕룡짱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곁에서 샤오청이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고는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 이어서 이 왕룡짱 테이블에 척 들어온 놈은 말입니다.
딱 봐도 어깨가 쫙 퍼져 있었고 이 대가리를 아주 꼿꼿이 쳐든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까 웨이터나 매니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당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놈은 네, 바로 이 나이트의 사장 류위 주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 형님들 딱 봐도 웬만한 분들 아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 여기 사장 류위 주입니다. 하지만 왕둥짱은 됐고 네, 뭐 냄새나는 수컷이랑 친하러 온 줄 아나? 얘기해봐라, 얼마면 돼? 네, 저 백마들을 끌고 나가려면 얼마면 되나 이 말이다. 네, 이 류위주 역시 웬만큼만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는 놈이잖아. 왕룡장 같은 초대박 손님을 잃으면 낭패겠죠. 형님들, 이는 이 돈이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 러시아 여자들은 그쪽 마피아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이 춤만 춰주는 계약을 맺고 있죠. 만약 손님들과 밖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이 아우 힘드니까 이럽시다. 오늘 형님들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 반갑고 하니 오늘 술값은 제가 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님들? 하지만 말입니다. 어떠냐고? 그 왕둥장이 눈가리는 더더욱 무섭게 변했다는데 어떠냐고? 어떠냐고? 쨔그랑! 왕둥장 이놈이 글쎄 새 양주 한 병을 이 땅바닥에 쨔그랑 하고 미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둥장이 말하는데 내 오늘 어쩌다가 따스 큰형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니까지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 내가 뭐 술값이 부족해 보이냐 이거사? 니네 누긴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라. 내 하지대니 왕둥장이다 이놈아. 내 마음만 먹으면 너희 이 가게를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네, 그 류위주는 할 만큼 했었지만 이 왕둥장 이놈은 막무가내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왕둥장이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류위주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이 류위주도 비록 깡패 건달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백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너가 하지대니 왕둥장이라고? 그래서 뭐 내 가게를 문 닫게 만든다고? 그래, 너 어디 한 해봐라 이놈아. 너가 흑사회 깡패들을 데리고 오든지 정계 쪽을 쓰든지 마음대로 해. 야야, 이것들을 잘 지켜봐라. 그렇게 류위주는 그냥 나갔었고 이 문 앞에는 보안들이 한 20명이 모여드는 거였다는데 그야말로 니들이 사람을 찾겠으면 다 찾아라, 내가 다 상대해줄게 였겠는데 이놈이 와, 내를 보기를 아주 호구로 보는데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놈아. 왕둥장이 핸드폰을 척 빼서는 어디론가 하려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곁에서 이 따스가 묻는데 야야 룽장아 어디로 하냐 하고요. 그러자 왕둥장은 누구기 누구겠습니까? 내 아우 쪼에 나는 불러야죠. 저놈 저거 내 아우 앞에서도 저렇게 나댈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하지만 따스는 아서라 왕둥장아 쪼에나니는 됐어. 내 다른 놈을 부를게. 네, 웬나니 맨날 뭐라고 불렀었죠? 즉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맨날 따즈 하고 이름을 탁탁 불러댄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따즈는 그 웬나니에 대해 인상이 별로였었고 요즘 새로 친한 아우를 이 부르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 따즈가 부른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도 잘 아시는 놈인데 이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